정도 있다가 만난 거겠죠. 제가 92년도에 데뷔했다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95년도에 그 KBS 금촌땡네 사람들로 데뷔를 한 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92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해수로 11년 돼가네요. 말하고 보니 원로네요. 참. 그래서 제 나이를 참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한 15 정도에 데뷔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면 갑갑해지니까. 맨 처음 개그맨이 됐을 때 뭐 다른 사람과 같았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보다 못했던 게 그렇게 많이 개그맨을 소망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실한 제 꿈도 아니었어요. 그죠? 남을 웃기는 작은 재주가 있었고 그리고 놀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여차저차 방송국 리포팅을 하러 아르바이트로 다니다가 개그맨이 되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 되었어요. 그때 SBS 공채 1기로 입사를 했는데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뚫고 운이 좋게 입사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붙는 거고 당연히 뭐 나는 개그맨이 되고자 했으니까 된 거다라고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 수상소감 같은 거 연습하고 왜 사인 연습했어요. 보통 연예인들 사인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 한 1년 정도 연습해요.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사인도 연습하고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멋있게 하는 법 연습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출세와 성공이라는 게 빨리 와주질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완성된 모습들만 비춰지잖아요. 개그든 노래든 미완성인 부분은 여러분 앞에 비춰지질 않아요. 완성이 된 부분만 비춰지고 좋은 부분만 비춰지다 보니까 아 그냥 정말 운 좋게 어떤 기획사에 딱 픽업이 돼서 조금만 공 들이면 그리고 운 때만 맞아준다면 이라고 혹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봐도 아, 좀 아무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뜰 준비부터 했는데 그 주에 이제 방방 뜰 준비하고 아 어떻게 이제 의상이나 뭐 코디네이터 매니저 뭐 이런 거 어떻게 계약을 할까 뭐 달려와 주겠지 나랑 계약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개그맨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자판기 앞에서 살았어요. 커피만 줄창 뽑았죠. 그래서 아마 웬만한 개그맨들 커피 취향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싫은 선배가 블랙 타가지고 뜨거운 물 섞고 오라는 그런 선배들. 그렇게 커피 심부름한 6개월 하고 나서 이제 주어진 역할이 뭐 시체 3, 뭐 아줌마 1 이런 거. 보통 뭐 아가씨 1, 아가씨 2 하는 애도 있는데 저는 그때 상태가 아줌마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가발이 더 친숙했죠. 그 파마머리 가발. 이제 그런 걸 쓰고 아줌마 2, 뭐 시체 3 이런 거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아, 고정적인 코너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 이거 해가지고 아이디어 짜가지고 해. 너무 들뜨죠. 그때 좀 약간 1년 동안의 방황과 좌절기가 있었다며 아 이때 좀 또 바짝 오기를 갖고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타보자 기류를. 그래서 또 바짝 아이디어 공들여서 하면 한 3주 하다 끝나요. 그렇게 만들었다 엎어지고 만들었다 엎어지고 심지어 내가 만들어서 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쓰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잘 나가는 막 그런 상황까지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생활에 회의가 먼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별로 진심이 통하지 않는 생활 그 사회구나 그 집단이구나. 내 마음이 진심인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떤 순간적인 그 기류나 이 사람 윗사람한테 어느 정도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지 내 능력과 내 노력과는 별개구나라는 어떤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방황이 시작됐죠. 워낙 또 노는 걸 즐기다 보니까 거의 밤에 피는 장미라고나 할까요. 아주 뭐 밤만 되면 올빼미처럼 뛰어나가서 어찌나 즐겁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겼던지. 요즘도 가끔 그 업소 웨이터들이 전화 옵디다. 전화 옵디다요. 그 생활을 청산한 줄 모르고. 그게 이제 한 10년은 좀 못됐군요. 8년 전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같이 뜻이 맞는 동지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눈치를 못 챘죠. 밖으로 놔두느라고 바빠서 뭐 집안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심한 불교신자였어요. 15년가량을 거의 뭐 산에서 사셨다 싶을 정도로. 저희 오빠가 삼수를 했거든요. 그 저희 오빠 삼수에서 대학 가는 그 3년 동안 저희 집 그 일명 보살이라 일컫는 점쟁이한테 쏟아넣은 돈이 한 몇천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 1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오빠를 위해서. 좀 살았었나 봐요. 1억이면. 그 당시 1억이면.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행사가 많아요. 굿이 많고. 그 뭐 그 절에 가면 초 달고 등다는 거 있대요. 뭐 그거 하나에 또 몇백만 원짜리 그것도 타시고 막 각종 행사 이렇게 다니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크리스찬 스쿨,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갖고 오면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문 밖에다 버려놓고 몇 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착보다는 이게 교재니까 이게 저한테 학교에서 이거 없으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오고 하루는 뭐 이렇게 이불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 숨겨놓고 자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럴 정도로 정말 기독교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갑자기 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망한다며.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를 두고 한 5분, 6분 정도가 1년 동안을 중보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중보기도를 중복기도로 알았어요. 아, 기도를 계속 중복을 하면 중복기도가 되는구나. 아, 중복기도면 심하게 기도한 거네. 겹으로.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도 뭐 미션스쿨이었고 저도 그냥 급하면 아유 하느님 아버지 제가 죄를 져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남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냐. 고맙긴 하다만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울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좀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감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 문을 두드렸죠. 두드린 거죠. 1년 후에 저희 어머니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꿈속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그러더니 머리도 길고 스타일 좋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가시더래요. 저희 어머니 그 정수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성경책을 주시고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그 꿈 꾸시고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절에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참 뜬금없다. 교회에 나가볼까? 그때는 그러셨어요. 교회에나 나가볼까? 아이, 그래. 좀, 거기 나가서 좀 마음을 다 잡아볼까? 뭐, 이도 저도 좀 갑갑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넋두리처럼 하셨던 분이라서, 하셨던 거라서 저도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웬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정도가 흐르고 저는 뭐, 계속 방탕한 생활과 함께, 뭐, 앞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뭐,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열에 하나야! 막, 이러면서 막 방황을 시작하고, 아, 방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끌고 교회를 나가셨대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어디 교회? 이 앞에 상가에 4층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뭐 광명교회인가? 뭐 거기 가셨어. 어머 웬일이야. 그리고 찾으러 털레털레 갔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랬지만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구들이 제대로 있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걸 더 많이 봤어요. 참 다혈질이신 두 분이 만나셔서 참 액티브하게 사시는구나. 항상 액션 영화를 찍으셨던 기억이니까. 그랬는데 그런 두 분이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 보니까 과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뾰로롱 나의 그 왼편에 영화에서 보는 그 예배 장면 있잖아요. 온 가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신하게 예배 드리면서 뭔가 럭셔리하고 뭔가 부팅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동참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님과 함께 그 광명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우리 가족이 그때만큼은 참 화목하고 남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구도를 자아내고 있기에 아, 난 이 구도를 도와드려야 돼 이러면서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나가서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교회 분위기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나 예배 끝나고 밥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지. 아니 먹고 왔다는데도.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 받고 찬양과 동시에 도망 나갔어요. 저희 가족이. 왜냐면 그 순서만 좀 잘못 맞추면은 딱 집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낯설고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낯설었어요.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나를 향한 그 눈초리가 아,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일찍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저한테 신상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 제가 SBS 3년차 정도 됐을 때였어요. 3년차 정도 되면 지금은 사실 무대가 굉장히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무대인데 그때는 SBS 자체가 스타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왜 각 방송국에서 내로라하는 스타들을 많이 그 스카우트를 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인을 뽑았다라는 대외적인 광고 효과뿐이지 그 이후에 신인을 키워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스타들을 가지고 한 5, 6년, 장기적으로 10년은 속된 말로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종의 그 방송국의 소모품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3년 차라 하더라도 알아보는 이가 없고 거의 무명에 신인들 그 새로 들어온 그 후배들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밥이나 춤에는 밥벌레 취급을 많이 받았을 때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래도 그중에 저를 챙겨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고 저를 조금은 인정해주시는 프로듀서가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MBC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감동을 했던 거예요. MBC에서도 내 이름을 아는구나. 와, 나는 SBS 내에서만 그 사내에서 그냥 경리부 직원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 나도 연예인이구나. 내 이름을 알고 섭외가 오는구나. 그래서 뭐 앞뒤 안 가리고 넙죽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동시간대, 그러니까 동일한 날짜, 동시간대에 같이 방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쩌다 한번 그거는 뭐 프리랜서가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그냥 도의적인 책임이지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요. 근데 저희 때는 계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도의 뭐 원칙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윗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제 막 비난을 저한테 쏟아부을 때였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쫓겨났어요. SBS에요. SBS에서요.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양다리를 걸친 신인이 괘씸한 거죠. 쫓겨났는데 MBC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쫓아낸다 그러면 나와 우리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분이 서세원 씨예요. 그래서 오빠 정말요? 그럼 야 너같이 실력이면 내가 1년 안에 스타 만들어. 정말요 오빠? 그럼 SBS 갔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만둘래요. 거기? 아니요. 그래 그럼 그 쫓아낸 거와 함께 뭐 제가 건방을 떤 거와 함께 뭐 반반씩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서세원 씨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1년 안에 키워준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와 그 MBC에서 촬영한 건 그 당일로 끝났죠. 공중에 떴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새됐다고 하죠. 정말 새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 와 진짜 앞일이 막막하고 정말 이게 집에서 또 엄마 아빠가 또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방송에서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입고 이제 방황을 하던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주일 예배에 다니시다가 새벽 예배를 다니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막 준비를 하시고 나가시는 거 그때 또 그러려니 했어요. 아유 또 우리 어머니 불 붙으셨네. 또 옛날 산으로 올라서 1800 절하는 것처럼 바로 방향만 전환했지 바로 무슨 산만 안 같이 바로 또 불길 활활 타오르고 계시네 뭐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에? 새벽이라 하면 4시 반에 깨서 5시 예배를 일컫는 거죠. 5시라 하면 저에겐 쥐약인 시간대예요. 저는 거의 새벽에 3시, 4시에 잠들기 때문에 5시면은 깨어나질 못해요.
알았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나님이 너를 아무래도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자꾸 기도에 자꾸 네가 맺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알았어. 부른 엄마나 혼자 받아. 나는 좀 이따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그냥 뭐 흥청망청 뭐 술 먹고 뭐 진짜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에서 춤추고 뭐 야 하면서 또 잘 나가는 애들 또 틈에서 이렇게 살짝 붙어가지고 비굴하게 이렇게 놀고 또 와서 또 집 앞에서 좌절하고 막 개씹고 혼자 이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날도 이제 한 3, 4시에 들어왔어요. 잠을 자는데 4시 반에 눈이 딱 떠져요. 눈이 딱 떠지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성경책 찬송가 뭐 챙기셔서 찬양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옷 입으시고 나가시고 현관문 탁 이게 다 들려요. 4시 반부터 5시고 사이에 저희 집하고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 10분 전에 출발을 하시거든요.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탕 닫고 나가면 들리다가 말고 잠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시험 전날 공부하는 학생처럼 벌렁벌렁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잠을 억지로 청해서 한 7시에 겨우 잠들고 뭐 정말 안 되었던 9시에 출근하면서 차에서 잠자고 이런 날이 한 2주 정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4시 반 되면 알람이에요. 따르르 눈이 딱 깨져요. 이런 그리고 또 막 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막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술 막 마시고 더 막 술을 마시면은 취해가지고 금방 잠드니까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막 마셨어요. 3시에 눈이 떠져요. 속이 벗겨서. 그 속을 막 또 비우고 나면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따르르 소리가 들려요. 이런 이랬는데 딱 2주가 지났는데 정말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 이건 정말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서 진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머리 꼭지를 드셨구나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찬송가 성경책을 들고 엄마 뒤에 이러고 서있어요 지금. 아 갑시다.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에바다 작정기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새벽 기도 너무 졸린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쫄래쫄래 4층 그 예배당 문을 딱 열었는데 목사님 뭐 설교하시고 거의 상모 돌리기 하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끝나고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 많이들 하시니까 아마 그 뜨거움을 아실 거예요. 전 몰랐죠. 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제가 아는 기도란 이렇게 두 손 예쁘게 모아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럭셔리한 삶. 그 부르주아틱한 냄새. 다 막 주님 눈물 한 방울 툭 흘리고 아멘 뭐 이런 예? 이런 어떤 그런 느낌. 확 다가오는 착한 느낌. 이게 나에게 있는 기도의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방언이 시작되는데 한 5분 정도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막 새소리 나고 막 여기 온갖 잡다한 개인기들이 다 펼쳐지는 거. 뭐 어떤 분은 막 기둥 잡고 막 불을 뿜어내고 그러지 막 이쪽에 한 분은 계속 랄랄랄라 꽂혀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하면 이쪽에서 뭔지 모르는 소리들이 막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갑자기 제 앞에 있는 분들 팔을 쳐 버리니 막 비행기를 타는 거야. 아 이게 아니다. 야 이게 아니다. 야 이 엄마를 끌고 나왔어요. 엄마 기도하시다가 막 나오시 왜 이단이네. 여기 이단이네. 여기 아니네. 여기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거기네. 야, 아니네. 그래서 저 어머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제 그런 반응이 전혀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각자 이제 그릇대로 기도를 하는 거고 자기가 받은 그 기쁨과 은혜대로 기도하는 건데 네가 아직 모른다. 네가 아직 모르니까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너 부른 거니까 네가 이거 들고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조금만 앉아있어봐라. 5분만 앉아있다 가라. 그래서 5분을 앉아있는데 가장 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쓱쓱이었어요. 그냥 랄랄랄라 이런 거는 그냥 귀에 안 걸 땐 갑자기 쓱쓱 아, 나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5분 안 됐다. 5분 됐지. 막 싸가지고 왔어. 집에 와가지고. 아, 나 저거, 저기에 못 가겄네. 아, 안 되겄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4시 반에 눈이 딱 떼지는 거예요. 그럼 또 성경책 들고 가는 채가 이렇게 보여요, 거울에. 아, 진짜. 징하다. 어머니 갔어요. 이틀째. 이틀째라고 하면 별반 차이 있겠어요? 계속 그 소리는 나타나고. 어디 이제, 아, 이제 10분. 오케이. 3일째 또 갔어요. 15분. 그래서 앉아있다 보니까 얼추 예배 끝날 때쯤 이렇게, 이렇게 뭐 하겠다 나오더라고요. 그러길 2주를 했어요. 저도 참 징한 게, 뭐 제가 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확 붙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징한 거겠어요. 2주를 왜 그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서 투덜거리면서 또 하루도 안 빠지고 갔는지. 그렇게 2주를 갔는데,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나는 만약에 엄마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랬지. 오케이. 나 하나님하고 만약에 대화되면 난 제일 먼저 따질 게 있어. 뭔데? 나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엄마 알다시피 내가 그래도 우리 오빠랑 내 남동생 있지만 셋 중에 제일 생활력 강하고, 제일 똑똑하고 부모 속 안 쓰겠어. 나 재수했어? 안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이 오냐고. 왜 아빠는 나를 미워하냐고. 막 이러면서. 따질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그걸 따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지고 기회를 줬다가도 뺐나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할 거를 막 싸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워낙 씩씩 소리가 강하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주변이 조용해져요. 5분, 10분. 그날도 이렇게 뿌듯하게 앉아있는데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 이 사람들이 뭘 하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됐구나라는 상황이 전혀 안 들었어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기도 소리가 뭐 점점 줄어들더니, 아, 오케이. 기도 소리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시끄러워서 못했는데 조용하니까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밑을 보는데, 갑자기 저한테서 팍 하고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드는 마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뭘 하고 있었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든 느낌이, 누군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사랑 받은 게 전부였는데, 아,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을 하는구나. 난 그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이어지는 그분의 사랑을 설명하기엔 제 언어가 너무 가난해요.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데 여긴 하나님을 보는 곳이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나를 정말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근데 감사하고, 근데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한 게 너무 많네요 하면서 죄송한 일들이 막 보따리처럼 막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서 저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일, 그리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공격했던 일, 형제들 무시했던 일, 친구들 무시했던 일, 원망했던 일, 그리고 정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도 내가 행동은 안 했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멸시하는 느낌을 가졌다. 그런 느낌과 그 사람의 얼굴까지도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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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따질 게 몇 개 있었는데 죄를 너무 짓고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줬는지 모를 정도로 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를 하다 정신을 차렸는데 날이 막 밝고 가셨어요, 다들.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모멸감에 떨면서 봤던 그분들처럼 제가 쉑쉑거리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어요. 느끼고 이제 집에 와서 그때부터 묘한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인가? 두근두근하고 이제 기분이 좋고, 아, 누군가 나를 옆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이 많아도 외로웠어요. 왜? 저는 제 속에 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굉장히 다중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제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그걸 똘끼라고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또라이끼. 그래서 똘끼. 성전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쉽게 풀어 해석하자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을 쳤다가 굉장히 우울하게 막 밑으로 밑으로 혼자 파고들고 이런 격심한 요동 속에서 제가 행복하고 충만한 느낌을 어느 때라고 받을 수 있었겠어요? 전혀 만족을 몰랐어요. 근데 그날은 누구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하루예요. 그렇지만 행복해요. 이유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왜? 만나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느낌. 연애해보셨잖아요. 전 그때 연애도 못해봤어요. 제가 뭐 연애를 해볼 그런 인상은 아니잖아요. 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사람 귀찮아 뭐 이런 인상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많이 갈급한 인상이고 그땐 더 심했어요.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가끔씩 컴퓨터에 인터넷에 제 과거 사진 올리면은 주소 추적해요 저는. 그런 외로운 그 삶에 사랑이 찾아들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신나게 다녔어요. 그리고 가면 하나님한테 막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랬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건 좀 못된 것 같아요. 이건 못 털어버리고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조잘조잘 쨍글쨍글 막 종달새 지저귀듯이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대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일단 제가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 그분을 만났으니까. 나는 그분을 느꼈으니까, 벅찬 사랑을 느꼈으니까, 아싸 신난다, 그분은 계신다 생각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움과 뜨거움과 뜨거움이 달아올라서 목까지 치솟아올라서 제가 하나 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높게 들어주실 거잖아요. 저 그거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 높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갈게요. 그거 후회할 때 많아요. 뭐 그런 나쁜 의미의 후회는 아니고 참 하나님과의 약속을 섣불리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뜨거워져서 벅찬 마음에 한 약속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드린 기도였어요. 약속이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갈게요. 그러고 나서 두 달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서 너무너무 찬양과 은혜와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그 충만함을 받아서 그 뜨거움으로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날짜만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아,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정확히 새벽 그 예배가 끝나고 2주 후부터 전화통이 정말 불이 날 줄로 섭외 전화가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각종 방송국,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오고, 그리고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도와준다고 했었던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가장 첫 번째로 온 분이 누구게요? 그렇죠. 1년 만에. 오빠가? KBS 프로그램 PD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캐스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만난 분이 이영자 씨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심어주시더라고요. 축복을 쏟아주실 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만난 분들은 다 저한테 정말 새가 모이를 물어다 주듯이 다 물어다 줬어요. 일거리를. 이영자 씨를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 처음 만났는데 이영자 씨는 그때 최고였어요. 그 알라뷰 이걸로 당대 최고의 스타였고 저는 아직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만 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엔 그냥 뭐 하잘 것 없는 그런 신인이었고 저 혼자 부풀어 있었고
이용재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저기요. 옆 칸이에요. 예. 아, 이거 팬이에요. 아, 예. 언제 한번 좋은 작품 한번 같이 해요. 아, 예.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간 곳이 금촌이에요. 상태가 안 좋은 새댁 역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히 호화 캐스팅이었어요. 뭐, 저기, 그때 유명하시던 뭐, 김용건 씨, 뭐, 홍진경 씨도 그때 슈퍼모델 데뷔해서 막 뜨고 있을 때였고, 하여튼 뭐, 와, 쟁쟁한 사람 다 모였네, 막 이런데, 푼수 새댁이라서 이제 대본을 딱 받았는데, 한 줄 있어요, 대본에. 뭐 하세요, 아줌마? 이거. 땡, 끝이에요. 했어요. 그때 이제 또 기도를 했지만 교만이 어디 가나요? 이걸 하기에는 제 경력과 제가 자신하고 있는 제 실력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충 하고 교회 와서 막 울었어요. 속상해요. 하나님 열매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거 갖기 싫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해라. 아씨. 해라. 알았어요. 가요. 저희 어머님이 하기 싫은 걸 시킬 땐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데 대부분 잘 구슬려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서 가거나 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발걸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이 가게끔 하실 때에는 정말 남다른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모가지 끌려서 3주 나가고 나서 CF 섭외며 뭐 각종 그 순위 프로그램이나 각종 무슨 오락 프로그램에 단골 그 어떤 영순이라고 할까요? 섭외 영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세요 아줌마, 이걸로는 당최 별다르게 부각이 못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지금부터 참 이제 변조를 시켜보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탁 필로 꽂아주시면 제가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걸 한 45가지 정도 톤으로 연습을 해봤어요. 뭐 하세요 아줌마, 이거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그 한마디 가지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계속 나 나중에 너무 하기 싫어서 뭐해요 이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톤으로 한 4주 정도 하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이곳저곳에서 전화 오던 게 더 불이 붙어가지고 제 두 손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의 재물과 감당을 못할 정도의 명예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인사가 저를 보면 끌어안아주시는 것부터 했어요.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뭐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아유 이 우리 재간둥이 재간둥이 이러면서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처음에 얼떨떨하고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이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막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때는 반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같이 하면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7, 8개를 해요. 그럼 밤을 막 새고 새벽 3, 4시에 들어와서 7시에 촬영 나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기를 좀 얻으니까 친구들이 꼬여요. 소위 잘 나간다는 친구들이. 어머 재밌어요.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새벽 4시인데 여기 이태원인데 나올래요? 우리 함께해요. 처음엔 이제 그거 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가긴 가요. 근데 착하게 들렸다 갈게요. 들렸다 가고, 들렸다 가고, 들렸다 가다가, 하나님 내일 올게요. 들리고, 들리고, 들리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묘하게 교회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여기 한참 들릴 때. 아, 여기 무슨 교회인데요? 여기 무슨 교회인데요? 능력교회인데요? 정선희 씨, 우리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함께 와주세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요, 바쁘거든요. 아시잖아요. 안에서부터 이제 교만이 막 다리를 틀어서 이제 목을 넘어서 이제 밖으로 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만약에 저라면 누군가 내 이름을 빌려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나중에 한방 크게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인간적인 약속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를 까맣게 잊고 누구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면 전 그 사람 가진 거 다 빼고 복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 사람 잘 되길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걸 한꺼번에 뺏는다든지 무릎을 꿇게 한다든지 건강을 악화시킨다든지라는 벌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먼저 오신 것 같아요. 마음에 첫 번째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제 올라갔어. 난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 누가 내 뒤를 치고 있어. 누가 나를 모함하고 다녀. 신인들 올라와 저것들이 내 밥그릇 뺏을 거야. 도끼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누리는 것 같은 행복감이 없어요.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네들이 주면서 왜 생색을 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끊기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늘 불안하죠. 감사가 없죠. 초조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마이너스.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어요. 또다시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지은 죄를 아니까. 꼴에 또. 지은 죄는 아니까 내 죄에 걸려서 못 가요. 앞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못 가요. 내 죄를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굴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아, 이거 이 죄 때문에 착한 일 한 방만 터뜨리고 가야 돼. 착한 일 한 방만. 내 죄 때문에 못 가고 방황해요. 그때 IMF가 일어났죠. 98년도, 97년도 일어났고 그 파급이 99년도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제일 처음 이제 찾아온 물질적인 시련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이 슬슬 수직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워낙 아버지께서 사업을 좋아하셔서 여러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굴곡이 오기 시작했고 저희 집 식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너무 교회 편에서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군대에 있는 3년 동안 너무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에게 시달려를 받아서 정신이 약간 그러니까 뭐 질환은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급격한 우울증 속에서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악화됐고 그런 와중에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에는 변함이 없어요. 프로그램은 늘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일단 아버님께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웃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도 항상 이 부분이 고비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전 아직도 아버지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도 항상 이 부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웃는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의 웃는 얼굴을 기대하고 그것이 유지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풀어헤쳐놨을 때 이 참담함에 많은 분들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혹여라도 저희 아버님의 귀에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 증거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그러한 면을 부각을 시켰다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마음속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대답은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부끄럽다고 한없이 부끄럽다고 아버지 얘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그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다 기도해 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너의 치부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것이 그들의 생활에 나의 믿음에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라.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변하셨어요. 재미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학대를 하셨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휴대폰을 꺼놓질 못했어요. 녹화 중에도. 항상 진동으로 갖고 있었어요. 왜? 항상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됐었어요. 어느 날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고 또 어느 날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이 어디 도망을 가셔서 기도원 같은 데서 3-4일 계시다 오고 그러한 행동들이 아버지의 분노를 더 부추기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동생이 제대를 했는데 그 우울한 정신 상태로 지내는 동생에게 화목한 가정 생활을 못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동생과 아버지의 대립이 시작이 됐어요. 전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언젠가야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 알아요. 교만한 나라는 것도 아는데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 가셨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요. 편안하고 화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편안하고 화목하게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술을 드시고 아버지는 자꾸 저를 무섭게만 코너로 몰아붙이셨어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엄마가 그렇게 됐다고 네가 연예인이니까 너 믿고 네네 엄마가 예전엔 나한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인다고 너만 없으면 된다고 그게 너무 싫고 무서워서 아버지가 없어지길 바랬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 제일 죄송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뭐 변함없이 방송돼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시기였으니까 그 여파가 방송까지 많이 미치죠. 저도 하던 프로그램 많이 정리가 되고 좀 어렵게 하면서도 교회로 달려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너무 제가 믿는 분들 가슴 못을 받고 제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기에 그때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미루고 있었어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또 급박한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동생이 아버지한테 칼을 휘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려오는 길 내내 아무런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들었다 논 걸로만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이제 딴 길로 안 갈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급해서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안에서 내내 울면서 기도를 했고 왔는데 다행히 동생은 아버지한테 술을 판 사람을 잡으러 간다고 칼을 들었다 던지고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온 걸 아니까 저를 보면서 울어요. 누나 미안하다고. 저를 보면서 누나가 좀 잡아달라고. 누나 미안하다고. 나까지 아빠 닮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누나 나 좀 잡아달라고. 제 동생 머리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사랑해 주시라고. 이 아이 사랑하시니까 품어주시고 이 아이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상처 많이 입은 아이니까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리고 거실을 가보니까 어머니는 이쪽에 벽에 기대고 계시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계시는데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날카로운 말로 공격을 했어요. 그때도 아버지께 막 쏟아부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쏟아부고 싶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말이라면 행동으로 못하는 대신 말이라도 막 쏟아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희 아버지를 안아줘라. 하나님 나 너무 싫은데요. 정말 싫은데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안아줘라. 안았어요. 아버지를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께 해드렸어요. 내키진 않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사랑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더니 우시더라고요. 너까지 날 무시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만 없으면 돼. 하시던 분이 막 우세요. 꺼이꺼이 우세요. 그러시더니 난 너무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핑계로 우리 아빠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엄마랑 나랑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빠를 배척하기만 했구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꾸 난 아빠를 배척했구나. 아빠는 모르잖아. 아우,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 우리 아빠 외로웠겠다.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사탄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두드리면 열리더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열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을 뿐이지 그 밑바닥에서는 목에 졸려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구원을 내밀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배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전 저희 아버지를 사랑 안 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강압적이어서 아버지를 피할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저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저 목욕도 시키고 저 키워주시고 잿빈도 사다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 길로 교회를 갔어요. 금요일 철야 예배였는데 그때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가 주신 열쇠 지금 받았어요. 이 열쇠가 우리 아버지 마음만 여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열었고 저희 엄마 마음도 열었고 제 동생 마음, 제 오빠 마음, 저희 가족 마음 모두 열었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열쇠로 아버지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사람들 마음 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너 이런 약속했는데 왜 그랬니? 너 이랬는데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묻고 싶은 게 참 많을 텐데 한 말씀도 없이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네 자리다. 네 자리다. 네 자리다. 네가 거기 다시 와서 앉기까지 계속 나는 네 옆에 있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옆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 봐서 그렇지 옆에 계시고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깨뜨리고 깨뜨리고 닦고 닦고 또 닦아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교만하고 남 깔보고 부모 무시하고 나잘난 맛에 사는 그 보잘것없는 허울만 좋았던 그 그릇을 아버지께서 많은 일을 통해서 닦아주시고 깨뜨려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쏟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낮아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낮아지는 법 배웠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제 기도의 끝에는 저의 욕심이 제 신앙, 제 믿음을 이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낮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가신 것처럼 저희도 낮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기도로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회개조차도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그래서 보잘것없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저의 뭐 삶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면에 제 뒤에서 너무나 크고 웅장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으면 해요.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되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좀 변화된 삶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후로 저희 아버지와는 지금 뭐 따로 지내고 있지만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저희 아버지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요 그러면은 기도 소리 하지 마라 기도 안 찬다 이러면서 무슨 일 급한 일 있으면은 네가 기도해 준다면서 난 왜 감기 걸렸냐 막 이러면서 조금씩 그 얼음이 녹듯 풀려가고 있고 그분이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겹겹이 친 그 어둠의 굴레를 저희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아마 크게 들어 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그래서 지금도 뭐 아버지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사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또한 저는 아버지의 애정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기 때문에 참 울면서도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 얘기했을 때 눈물 안 흘렸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제 동생 광고회사 입사해서요, 지금 2년차 됐는데 뭐 이곳저곳에서 스카우트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쁜 딸 낳았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부인도 학창시절에 믿다가 믿음이 끊겼던 상태였는데, 둘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된 결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둘이 손꼽 붙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저희 오빠도 결혼해서 지금 저쪽 온수동 쪽에 살아요.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허리 디스크로 허리를 못 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려고, 저희 어머님이 또 맡은 그 직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디스크를 고쳐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발레리나처럼 사뿐사뿐 다니고 계십니다. 비 올 때만 조금 쑤신다 하셔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걸 관리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시는데 여러 개 한꺼번에 안 주시고 천 개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제 열 개씩 평생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고, 때로 제가 시험지를 받아서 이게 소중하지 않아, 이게 좀 안 좋아, 하기 싫어, 그럼 바로 사인을 주십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철야 예배인데 제가 못 갔어요. 집에서 게으름 피느라고 바로 담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사인을 주시니까 처음엔 그게 참, 처음은 아니고 나중에 귀찮더라고요. 하나님 잘하잖아요, 새벽기도 가고 가고 이러면서 칭얼대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너를 구속하는 힘을 보여주실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넌 아멘하고 받아라. 예.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구속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막 세상에서 막 하고 싶은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마음으로 구속하여 주실 때가 하나님이 가장 바짝 붙어 계신 그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처럼 불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MC 하고 싶어요 했더니 MC 막 열매로 주시고,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가끔씩 10씩 평생 주시다가 한 100씩 떨어뜨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근데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또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잘 살도록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더 진실하게 믿으시고 저처럼 굴곡도 없으시고 감정의 기복도 없으시고 꾸준히 믿으시는 분들인데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꽉 잡히셨어요 이제. 참고로 정말 그 이영자 씨나 홍진경 씨도 대단한 불자였어요. 이영자 씨는 불자라기보다는 거의 무당한테 갖다 준 돈이 자기 출연료의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만 모여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 떨어뜨려 준디야. 아이고 너는 광신도요. 이러면서. 그랬던 이영자 씨가 한 3년 전부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간증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 지금 잘 감당해내서, 그거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영자 씨는 그래요. 최고로 누렸을 때가 오히려 무당 믿고 이랬을 때지만 지금 세상이 잣대로 봤을 때 자기는 내려가 있고 바닥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 내 안에 채워졌던 그 찌꺼기들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이제 교만도 그리고 불신도 뭐 불만도 두려움도 다 비워졌기 때문에. 이영자 씨는 혼자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귀신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항상 두려워서 집에 가면 저를 놓고 안 놨어요. 온 사람 다 붙잡고. 근데 그런 이영자 씨가 혼자 독립해서 개도 키워요 이제. 저한테 그래요.
가끔씩 막 이제 힘든 일, 지금도 이제 소송 중인데 여러분도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겹칠 때마다 새벽에 전화 와요. 선이야,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설거지에다 좋은 거 담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아, 그럼 언니, 그럴 거야. 근데 때로는 설거지를 좀 덜 했으면 싶다. 너무 바닥바닥 문지르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찡그리질 않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늘 그렇게 주님 찬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안 그랬으면 자기는 살인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했거나 너무 외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누군가를 찌르거나 자기를 찔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홍진경 씨는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이제 가끔 하거나 이영자 씨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영자 씨보다도 나중에 이제 믿게 됐는데 언니 나는 804에 비로소 난 자식이야. 나는 부처님 배신하면 큰일 나.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홍진경 씨 어머님도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럼 예, 예. 이제 제가 어려우시니까 말씀 못하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예, 예. 저는 다 믿어요. 공자님, 맹자님 다 믿어요. 이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홍진경 씨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새벽 그 이제 천주교 이제 그 개종을 하셔서 새벽 미사 나가시고 홍진경 씨는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언니 마태복음을 보면 네 오른쪽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고 왼쪽 손이 죄를 지면 왼쪽 팔을 떼어버리고 다리가 죄를 지면 다리를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난 사지 쓸 게 하나도 없네. 뭐 성경을 얘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꼭받쳐서 울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그분 몰랐을 때 이러면서 너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주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철옹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녹여주시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좀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주일은 유일한 휴식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좀 늘어지게 좀 게으름을 필 수 있는데 전화가 오면 일단 방송이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약간 이렇게 뿌려요. 그 조절을 해 지금도 오케이를 낼름 이렇게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저도 이제 숙제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심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글쎄요. 시간이 스케줄이 뭐가 있겠어요, 주일날. 그 지금 저기 정민양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굉장히 목소리 좋으시고 이제 상냥하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날 시간이 딱 끊었는데 너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시 전화 오면 할게요, 하나님. 전화가 바로 와서 이제 4월 27일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제주제 정말 아유 제주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멘하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뭐 두서움 얘기 제가 뭐 논술 쪽에 강하거나 이제 그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승전결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약간 번드르란 얘기 또 세상적인 얘기로 조금 이제 성전을 흐리게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구절은 다 뒤로 이렇게 물리시고 정말 참 불쌍한 죄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시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물러갑니다. 아멘. 네.